지금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참배가 있겠습니다. 헌화 분향 순서가 있겠습니다. 참배단을 대표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 분향해 주십시오. 세 번 나누어 분향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경례. 바로 모두 묵념. 참배 의식을 마치고 대통령묘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묘소와 묘역입니다.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으로 모시고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공화마을에 있는 생가와 대통령의 집 가까운 곳에 모셨습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신 넓고 평평한 바위라는 뜻의 도록바위가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아주 작은 비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석 도록바위에는 대통령 몸이가 여섯 글자를 새기고 묘역 전체에 바닥에 깔려있는 약 1만 5천여 개의 국민 참여 박석에 새겨진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글로 다시 한번 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묵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공약. 바로 이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참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업장소로 공화마을을 선택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노무현 정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또 특히 우리 젊은 층, 우리 청년 세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 대통령이셨습니다. 아마 저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리고 이렇게 대중에게 격의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권양숙 여사 예방 일정도 있으신가요? 아직 뭐 그거는 그 예정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 관련해서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는 대신에 부산 저축은행 관련한 수사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산 저축은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수사가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이 불법 행위가 있습니까?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못 받겠다면 못 받는 것이지 그런 그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합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여권에서는 이제 오늘 참배 두고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시계 사건 조작한 거 검찰 대표로 사과하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민적인 또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영을 떠나서 그분의 그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장 출신의 후보로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현재 검찰에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남에 오셨으니까 경남 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경남 합천에는 전두환 씨의 호롤단 1회 공원이라는 공원 이름이 있는데요. 네. 그 1회 공원을 지정할 때 당시 정부가 규정한 절차와 원칙을 어겨서 지정됐다고 해서 지금 이제 변경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좀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캠프 차원에서 입장 표명을 하실 겁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네. 질문 두 개 정도만 더 받을게요. 예, 예 기자님. 잠시만요. 예, 기자님. 여권에서 이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늦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서라도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이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자님. 1박 2일 광주랑 봉화 일정 맡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통합을 강조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어떤 그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통합도 있지만 또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분 다에게 이런 정신을 좀 잘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전에 김대중 격이 노벨평화상 기념관 가셔가지고 저 김대중 대통령 언급할 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 되고 나서도 용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후보께서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보복 조치나 아니면 보복 정치 보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공작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후보님 하나만 더 질문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잠시만요. 질문 받고 예. 아니 하셨으니까 예. 다른 분 예. 받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질문 안 했어요. 그 초보 운전자로 그 후보님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서 초보 운전자가 음주운전자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후보님 김대중 대선 후보는 이제 후보로 당선된 다음부터 백브리핑을 받지 않고 있는데 후보님은 앞으로도 직접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오셔서 입장 표명하실 수 있을지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후보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저 후보님 이 정도로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김남훈 대표님.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전두환을 왜 자꾸 물어봐서? 잠깐만요. 이쪽입니다 보면. 타. 내가 뒤에 따차. 나갈게요.
다치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다치지 마세요. 자,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